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자세한 점검부터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은 문자로만 종목 상담 참여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1시간 동안 문자 상담 신청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004 필요하니까 숫자 1004 누르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고 선물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오늘 밤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자정이죠.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9월 주도주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장 마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 또 시장의 호재로 영향을 미쳤던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560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923선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술주들의 강세 속에서 반도체나 AI주들의 상승 흐름도 이어졌고 특히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이 가능한 이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고 보시는 것처럼 DY와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은 좀 기술주들 쪽으로 좋은 흐름이 보이면서 이것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오늘 시장 정리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증시가 우상향 추세로 나아가긴 했었는데 네. 사실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또 어려웠었던 증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증시의 모습을 톱해서 생각을 해보면 굿뉴스 is 굿뉴스
로 이제 받아들였었지만 증시가 이제 조정으로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또 악재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이제 열기가 꺾였다라는 이제 이유로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오히려 긴축 종료 사이클을 더 앞당길 것이다라는 관련 기대감을 통해서 시장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드 뉴스 이즈 이제 굿 뉴스로 이런 스탠스가 바뀌어가게 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됨에도 이제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임금 상승률에도 계속해서 채용을 확대해 나갔었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금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감 그리고 노동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금리 이제 인상기가 정점으로 갔구나라는 인식으로 지금 발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미증시 역시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 역시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대 움직임 나왔었고요. 일본 대만 지수부터 시작해서 중국 지수까지 오늘 강보합권대 움직임이 만들어져가는 모습들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테마 섹터에서 주도주 섹터로 이제 수급 이동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관측해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분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었지만 장중에는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또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으로 이제 출발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메이저 수급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일별 동향을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이제 외인이 들어왔다가 소폭 좀 빠져나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 순매수가 현재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먼저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계속해서 전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좀 비교를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네. 기술적인 움직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전고점 구간 때까지 거의 시장 지수가 회복세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앞전 구간에 이제 지수상의 물량만 좀 소화해준다면은 역시나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메이저 수급이 눈치 보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메인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와준다면은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강세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 지수 이전의 전고점 구간이 2668포인트까지 고점 구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지수 회복세가 다 나왔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이후에 한 반 정도밖에 아직 추세가 다 돌아가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기점으로 해서 메이저 수급들 이제 들어오는 동향 좀 같이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다가오는 이제 9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 이동 동향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가고 네.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악재 뉴스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려면은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들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모멘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관련 이제 지표들 움직임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신다면은 9월 10월 당 어렵지 않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 해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로의 수급 이동 동향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또 종목별로도 잘 흐름 체크해보시고 이 9월, 10월장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이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요.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보시고 또 직접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던 섹터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이죠. 현대차 쪽에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뭐 테슬라나 GM 쪽에서도 더 투자를 추가하겠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관련 전략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자동차 섹터는 친환경차와 더불어서 네. 자율주행차 같이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관련 이슈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지금 2030년도까지 자율주행차 업황 자체가 10배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로서 자율주행차 섹터를 바라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좋은 수익들 걷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레벨 단계가 지금 레벨 3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레벨 3, 현대차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현재까지 외국계 그 완성차 기업들이 시속 60km 정도까지는 3단계 자율주행을 이제 실현을 했지만 현대차 쪽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80km 정도까지 속도를 내면서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이제 달성하게 됐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끌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단계가 사실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자율주행 이 기술을 완전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 구현 단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역시도 이전에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업체들 인수하면서 3년 정도 내내 계속해서 투자자금 대면서 돈 까먹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상용화를 통해서 드디어 실적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친환경차 이런 시대전은 지금까지 맞물려서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같이 이제 수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면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뭐 드론, 선박 쪽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해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는 업황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레벨 3 기술력을 구현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한국이 계속해서 좀 선점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관련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종목분들이 또 상한가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자율주행 섹터들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흐름 굉장히 좀 유효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쪽은 확실히 앞으로의 성장이 또 확실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 또 매수도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또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업종에 대한 설명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정민님? 네,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하면 사실 이 종목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바로 인포뱅크라는 이제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도 이전에도 이 자율주행차 섹터군들 움직임 나왔을 때 그럴 때마다 항상 반응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또한 인포뱅크는 제가 또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략주로 많이 또 도와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 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멘텀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붙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AI 관련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인포뱅크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들고 있고 AI 쪽에 들어가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도 같이 함께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뱅크가 카카오에도 자회사와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AI 챗봇을 만들었었다는 이제 관련 이슈들이 또 올 상반기에 좀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에 앞서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쪽에도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카플레이 솔루션을 또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과거에도 또 들어왔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모멘텀적으로는 그런 이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인포뱅크 그 기술적인 구간들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2월 달에 이 AI 관련 이슈로 한번 부각이 강하게 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낙폭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들어온 수급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모멘텀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나 자율주행차라는 이제 관련 모멘텀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즉 손바뀜이 현재 또 다시 테마적으로 또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매물대 관점에서 봤을 때도 14,000원 구간대만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준다면 과거에는 또 28,000원 구간대까지도 그 자율주행차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8,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8,000원까지도 최대 중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 최선호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 올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MSCI 한국지수 편입 리밸런싱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좀 시행이 될 예정이죠.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한미반도체 네 종목이 편입이 되고 CJ와 이마트가 편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 MSCI 편입이 호재가 되면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MSCI 편입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주가 반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리밸런싱 시점에서는 주가 반영이 그렇게 세게 주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더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서 주가의 움직임이 선반영적인 관점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8월달 기점으로 편입이 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업황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엔터 섹터 내지는 이제 반도체 섹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된 반도체 종목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 기업 중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제 또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 하시더라도 비중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낙폭과 대주들보다는 오히려 좀 소액 비중으로 들어가시면서 수익 구간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불타기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들어오는 관련 기대감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좀 선별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수혜 볼 수 있는 MSCI 편입 종목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종목 중에서 또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요. 또 하반기까지 이렇게 호재성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오늘 약세를 보였던 쪽으로 좀 이어가면서 오늘 대형주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주목이 됐던 것이 HMM에서 오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수 이야기, 매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동원과 하림 그리고 LX그룹 3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주당 가치의 희석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 리포트와 함께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HM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HMM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아직 잡히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드디어 매각 협상자들이 드러났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면은 그 주가 희석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 쪽에서 이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무려 2조 7천억가량의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이제 이런 연구채 중 우선적으로 1조 원 정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히려 추가적인 이런 이제 또 매물 출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1조 원가량 또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현재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좀 실적이 낮아진 것 같은 또 착시 효과가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일단은 이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지금 자리가 잡혀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류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역시도 네. 매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더 자리가 좀 좁혀나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좀 종목을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향방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주가의 흐름이 좀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함께 매수와 추가 매수 모두 다음으로 좀 미뤄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추가 이야기들 다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569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네이버이고요. 매수가가 34만 원에 비중 40%. 오를만 하면 내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일단 오늘 종가가 21만 7,500원이고요. 최근에 이제 24만 원 선까지 상승세가 좀 나왔던 흐름인데 매수하신 지 좀 한참 되셨고 좀 오래 보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고 나서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한 구간인데 네이버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물론 일단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이 공개 당시에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폭의 하락이 나올 그렇죠?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AI 시대이기도 하고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지금 각 대기업들도
계속 매달리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또 유도 전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서 첫 타자인 만큼 앞으로가 오히려 저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간다면은 계속해서 명실상부한 비영업권에서의 생성형 AI 주도주로서 또 선점자로서 네이버가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나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부터 오히려 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종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 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단가 조절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28만 원 선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중장기 적으로 다시금 40만 원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네이버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오면 다시 한 번 더 닥터스탁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향후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도 가지고 계셨지만 1, 2년 정도 추가적으로 종목 움직임 계속해서 보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수익 전환까지 어렵지 않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또 40만 원 선까지 회복 가능성 있는 부분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유 전략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3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대모비스이고요. 매수가가 26만 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거의 또 한 1년 반 넘게 보유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25만 원 선까지 반등세가 나왔던 흐름입니다.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서서히 저점을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매수가 회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매님? 매수가 회복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지금 증권가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이 2분기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글로벌 상으로 이제 실물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시기로 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다시 신차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은 증시가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나왔었던 리포트이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현대차가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계속해서 입지 견고하게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까지도 시장에서 기술력을 계속 입증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현대차는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와 같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 역시도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단기적으로 하반기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처럼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현대모비스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수익 전환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세 나와주게 되면 29만 원 선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2015년도, 16년도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올라왔었던 주가이기도 하고요. 2021년도 이후로 주가 낙폭이 컸었는데 다시금 그러니까 회복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 중에서 이제 어깨 구간까지의 목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매물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또 수익 전환시켜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비중이 현재 10%인데 15%에서 최대한 20% 정도로 비중을 확대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해 보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비중에 대한 부분들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충분히 매수가 회복 그리고 수익 전환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익 리프트 종목 처방전인데요. 이 처방전 선물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주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종목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방송 말미쯤에 공략주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공략주 제시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다 좀 더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이 종목 처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처방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전문가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딱 듣고 꽂히셔서 매매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잘 알고 있는다면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잘 보유하고 수익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처방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 통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목 처방전 제가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배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나올 때마다 종목 처방전도 같이 함께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처방전만 받아가시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 브리핑부터 각종 뉴스픽 그리고 현재 이제 업종에 해당하는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종목 처방전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QR코드 통해서 참여코드 입장하시고 하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오늘 밤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9월 시장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9월 주도주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또 한 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주와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랜톡 오프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7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주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17,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주에는 현대건설 쪽에서 이 미국의 SMR 관련 또 호재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상반기에만 수주액을 5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목표액 같은 경우에가 하반기가 3조 4천억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 부분에서는 이제 그 목표액을 6천억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뿐만 아니라 또 수소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전망을 해본다면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지금 수소 터빈 시장 선점 역시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 쪽 관련 이슈들도 사실 지금 수납매 관점에서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쪽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도 지금 모멘텀으로 주가 반영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주가 움직임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5,000원, 그러니까 25,000원이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제 구간에서 올라갔었던 전고점 구간대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제가 진짜 못해도 그냥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전 중장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더라도 19,500원 구간대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상으로 좀 빠르게 도달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이기 때문에 관련 가격대 참고하셔서 수익 전환까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수소 쪽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도 19,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0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원준이고요. 매수가가 31,550원에 비중 30%,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준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장비주로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종가가 2% 하락을 하면서 21,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큰 움직임 없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 더 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 거래처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 BM 쪽에 지금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탄탄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견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20년도까지만 해도 600억대였었던 종목인데 올해는 또 예상 컨센서스 굉장히 좋습니다. 1600억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무려 지금 한 3년 만에 매출 실적이 1000억 정도 가량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20년도 이제 적자에서 2021년도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매력도는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 역시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배터리 관련된 이제 소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사실 개화 된지도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먹거리 시장이 또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준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업황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해보셔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등세로 올라오게 되면 3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1차로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매수가보다 좀 낮은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 업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충분히 또 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추가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비중이 너무 커서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면 3만 원 구간 이제 부근 왔을 때 그럴 때 비중을 한 반만 털고요. 나머지 이제 잔량을 수익 전환 시키는 쪽으로 이제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약손실적인 부분들도 상기하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하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원준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유니쌤, 매수가가 1,200원에 비중 2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니셉 오늘 종가가 8,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주로 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이다. 역시나 반도체 업황과 좀 비슷하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유니셉 또 어떤 전망으로 보실까요? 네,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아무래도 이제 침체 시기였기 때문에 202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업황이 저점을 이제 통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히려 지난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비약적으로 또 다시 매출 실적이 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시세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니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라는 두 가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처리 장비인 스크러버와 또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섹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업황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은 말해 뭐합니까? 제가 9월에서 10월달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제 업황에 대한 또 수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달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8월달에는 시장 조정장으로 인해서 조정이 불가피했는데 추세상으로 보면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 가능성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니셉 꾸준히 종목 이제 전략 가져가신다면 지금 매수가 부근이 매물대거든요. 이 구간, 그러니까 본전권에서 파시지 마세요. 보통 기다렸다가 본전권 구간 오면은 매도해버리시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업황이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종목을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전권 오더라도 절대 팔지 마시고 1,500원 구간대에 돌파 나와주게 된다면은 15,000원 구간대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도 끌고 가시는 전략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보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셉도 충분히 또 보유 가능한 종목, 그리고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또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향후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89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이고요. 매수가가 10만 10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종가가 49,0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요. 일단 2분기에 어닝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비중이 좀 애매하시긴 하거든요. 비중이 15%만 됐더라도 제가 비중 추가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이제 하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많이 낮추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에는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 비중은 30% 정도까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시점이 주가가 아직 추세가 완전히 지금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좀 잡히는지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최대 30%까지 선에서 단가 조절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또 동막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다시 사이클 돌면은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 좀 빨리 좀 저는 단가 조절도 하면서 나오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7만원 선 전후 구간까지는 그래도 주가 회복세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7만원 선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중을 다시 축소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9만 원대까지 회복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7만 원대를 맞추거나 내지는 9만 원대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이 단가를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최대 비중만 30% 이제 미만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또 7만 원대와 9만 원대 회복 가능한 구간대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들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이데일리 TV 통해서 또 수익 들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또 다시 매수관 주고 있어서 가져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율주행차 섹터는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이제 이슈, 업황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현대차 쪽에서 그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1차 협력사인 모트렉스, 충분히 관련 낙수 효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일단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기술 개발에 따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차와 충전 사업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자처라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한다 라는 이제 관련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같이 함께 또 제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흐름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또 이런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 다 모두 다 현대차와 지금 협력도 하고 제휴도 하고 같이 함께 지금 기술 개발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대차가 큰 틀 안에 있다라고 친다면은 그 현대차의 그런 섹터 안에 또 이 모트렉스가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트렉스 기술적인 구간 이제 분석에 앞서서 재무적인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트렉스가 사실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봤을 때는 2020년도, 2021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매출액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2022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 매출액 확인해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3년 만에 무려 매출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거의 7배나 성장한 모습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가 이러한 전기차 개화 또한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따른 이런 실적 반영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자면 4월달 이제 구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정 나온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4월달 구간까지 또 주쌤이 상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 제시 도와드려서 수익 구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이 지금 한 4~5개월 정도 또 나와준 상황에다가 네.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또 다시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 가능해 보
곤약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전에 전고점 구간 때까지 2만 1000원 구간 1차적으로 목표 노려보면서 그 다음에 이전에 2022년도 최고가가 또 25,900원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또 매집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향이 필요하면 AS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이제 시가 구간 때 기점으로 해서 17,0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오늘 다시 한번 강세 보였던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모트렉스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손절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9월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략 이야기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